정숙! 정숙 하세요. 정숙. 지금부터 사건 번호 173138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재판장을 맡게 된 재판장 휴지입니다. 자, 요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로 들어왔네요. 유죄인지 무죄인지 밝히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당신 관상을 보아하니 조금 억울하게 생겼어. 난 무죄. 다음 들어오시죠. 당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도 자기가 좀 약간 불안하다는 그런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? 그리고 얼굴에 뭐야 이거? 문신이야 뭐야? 딱 봐도 수상해. 넌 유죄. Nope. 무죄네요? 아, 이게 무기를 들고 있는 애가 유죄인가 보구나. 딱 보니까 뒤에 뭔가 무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넌 무죄. 왔구만. 저 봐. 그 노출도가 높은 딱 옷을 입고서 재판장을 유혹하려는 그런 건가? 하지만 어림도 없지. 무기부터 숨기고 와라. 넌 유죄. 자, 오후 재판 들어가겠습니다. 유죄, 더러운 손. 아, 딱 봐도 굉장히 구린내가 풍겨오네요. 자식, 지금 이 시국에 손을 안 씻고 와. 난 유죄다 임마. 다음. 당신은 손이 좀 깨끗하군요. 들어가세요. 네, 무죄입니다. 너도 무죄. 왔구만. 법정에 들어올 땐 손을 씻고 오란 말이야. 유죄 임마. 손 안 씻었다고 깜빡하는 레전드 법정. 1차 완료. 명재판이었다.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. 이 자식들이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? 이 범죄자들을 잔뜩 일을 시켜가지고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. 자, 범죄 2 은행 강도 사건 진행하겠습니다. 은행 강도라 피 모두 논. 테파야 증거를 스캔하세요. 합의를 베풀어 주세요. 어림도 없지 이 자식아. 유죄다 임마. 들어가. 그리고 이 자식은 좀 약간 딱 봐도 껄렁껄렁하게 생긴 게 스킨 하자마자 바로 그냥 피가 얼룩덜룩 박혀있는. 미안합니다. 야, 역시 사람은 그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돼요. 예. 자, 다음. 이게 꼭 아닐 것 같은 사람이 범죄인 경우가 있어. 평범하게 오히려 되게 조용조용하고 그런 느낌이 많단 말이죠. 너 초갔다. 너다. 그렇지. 이 명재판사 휴지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. 넌 guilty 임마. 이도 이걸 변호사가 껴들어서 견제를 한다고. 범죄자에겐 참교육만 있을 뿐.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어딜 변호하려고 그래. 사라져라 임마. 자, 다음. 아이씨고. 너 자식 표정부터 되게 뻔뻔하다 너. 마, 유죄. 이분은 무죄일 것 같은데요. 스캔 없이 갑시다. 와우. 마스크를 안 써. 지금 이렇게 그 질병이 난리치는 시국에 마스크를 안 써. 너는 마스크를 안 쓴 것만으로도 죄야. 유죄. 변호사 너도 마스크 안 썼어.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. 유죄. 사형. VIP 재판. 반역죄요? 엄청난데? 반역죄? 뭐지? 자, 반역죄입니다 무려. 배심원들이 잔뜩 지켜보고 있는 초유의 사건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. 당신은 딱 보아하니 뭔가 MC처럼 생겼는데 지금 뭐 무대 체질인가? 그러니까 당신은 일단 무죄입니다. 들어가세요. 보아하니 범죄자의 관상이로다. 일단 흰색 자켓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 일단 무죄다 임마. 있어! 상관에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참다 못해 일으킨 반역입니다. 정당한 반역이라고요. 그래? 응, 어림도 없어. 잘하고. 유죄다 임마. 정구야, 농장 가서 일하자. 저는 무죄입니다. 저희 아리따운 외모를 보세요. 그래요. 내가 이럴 줄 알고 재판장님이 좀 좋아하실 만한 걸 좀 살짝 준비해봤어요. 별건 아니고요. 귀하디귀한 크리넥스. 잘 가라. 자, 오후장 들어갑니다. 반역죄. 테파야 용의자에게 질문하세요. 자,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? 저는요 그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거든요. 예? 저는 억울합니다. 유죄야.
다음. 전 지금 굉장히 억울해요. 그냥 저는 그 마트에서 라면 한 사발이 했거든요. 저는 밥 먹을 죄밖에 없습니다. 그래, 거기 밥 먹은 게 죄야. 있어! 아, 또 뭐야? 존경하는 재판관님, 그는 정말 무죄입니다. 아니, 분식집 가가지고 라면 먹은 게 그렇게 죄입니까? 존경하는 재판관님, 말씀 좀 들어주세요. 하지만 분식집을 가서 라면만 먹었다? 라면에는 김밥이지. 김밥을 안 먹은 죄, 사형. 당신 어디서 있었어요? 저 집에서 꿀잠 자다가 갑자기 끌려왔거든요. 아, 아니 선생님 다시 들어가서 주무세요. 예. 아, 이렇게 또 사건 완벽하게 해결. 오, 새 의사봉을 얻었습니까? 망치? 야, 망치로 이거는 역으로 뚝배기 깨겠는데? 이거 하나 얻어보자. 농장 완성. 오, 일 열심히 하는구만. VIP 재수는 두 배로 일합니다. 자, 다음 범죄. 공공 기물 파손. 법정 명령입니다. 블루 셔츠를 입고 있고, 당신은 무죄예요. 아니 잠깐만, 저거 판사봉 맞아요? 오히려 재판관이 범죄자 느낌 나는데 기분 탓인가? 아이고 선생님, 대놓고 파란색 셔츠 입고 계시네요. 아, 들어가세요. 있어! 아니 뭐 들어가. 넌 빼박이지 마. 무죄, 무죄. 존경하는 재판관님, 저희 말씀을 유죄. 잠깐만요 재판관님, 아 뭐가 이렇게 급하시나. 제 말씀 좀 잠깐만 들어보세요. 제가 말이죠, 존경하는 재판관님을 위해 귀한 물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넣어두세요. 아 요거 하나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는 소고기, 맛있는 소고기 좀 사드시죠. 아 근데 저도 좀 열심히 하니까 한 명쯤은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. 오 예! 아우 달달하구만. 공공 기물 파손. 자 다음. 죄인의 지문과 일치합니다. 자, 이번 사건 화장실에 있는 변기가 개박살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너는 지문이 똑같지는 않네. 너는 무죄. 어이구 선생님, 보면 좀 뭐 달라져요? 이거 그냥 선생님 꺼내. 들어가세요 그냥. 이거 뭘 맨날 나와. 그냥 들어가라니까. 어이구 선생님, 선생님도 아주 아 거하게 해먹으셨나 보네. 아! 아니 잠깐만!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이걸. 되겠어. 안돼! 아, 이럴 수가. 완벽한 재판이 무너졌다. 억울해? 억울하면 일하러 가. 아, 아주 열심히들 일하고 있구만 그래. 난 이제 부자가 된다.